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안녕하세요, 푸네입니다. 아디다스에서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출시된 인플라이트 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라이트 팩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X 고스티비일 텐데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고 살라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1.1HG입니다. 이걸 축구화마다 기본 제공하는 건지는 아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매장에서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건데 아디다스 로고까지 박혀 있어요. 와, 근데 HG인데도 이 야들야들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름에 신으면 발에 그냥 찹쌀로 탁탁 얹힐 것 같습니다. 어퍼의 마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이 얹히는 그리고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퍼 전체는 메쉬에다가 두꺼운 코팅을 얹어서 만들었고요. 이 아웃솔과 접착 부분에는 코팅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내구성을 높이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목 주변부에는 메쉬 없이 두꺼운 코팅만을 해서 발을 탁 잡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뒤꿈치 충전 소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더욱더 두툼하고 쿠셔닝이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신발 내부에 발을 잘 잡아주기 위한 기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제가 HG를 보통 인조잔디에서 신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HG지만 거의 AG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HG를 인조잔디에서 신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 HG의 무게를 한번 살펴보면 220g. HG인데도 220g이면 이거 충분히 신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프레데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레데터 20.1 로우컷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위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발목 주변부가 답답하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요. 이번에 인플라이트 팩에서 보시다시피 X와 프레데터는 비슷한 색감들을 사용했는데 프레데터는 다소 임팩트가 좀 약한 게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로우컷 제품을 신어보진 않았는데 발목 부분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프레데터 20 플러스의 경우에는 발을 내부에서 신발끈이 없기 때문에 발을 내부에서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탁 감싸고 있는 약간의 답답함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 답답함은 훨씬 더 적고 이 뒤꿈치 부분의 푹신함이나 발목 주변부의 편안함이 훨씬 더 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카라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로우컷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데터 로우컷 제품의 경우에는 228g. 이 정도 무게면은 약간 무겁긴 한데 제가 신기에는 딱 좋은 무게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신고 있는 이 네메시스 제품은 그리고 메시도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필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요즘에 착용감이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발볼이 너무 좁게 나왔고 길게 나왔어. 본인의 발볼이 좁으신 경우에는 5mm 작게 구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신고서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테이핑을 형상화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아요. 제가 네메시스에 처음 출시됐었던 15 플러스를 착용했었는데 그 제품이 너무너무 좋았고 7까지만 좋았고 그 이후부터는 발볼이 너무 좁아져서 더 이상 편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네메시스. 하지만 본인의 발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네메시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스터드가 FG이지만 인조젠에서 신기 딱 좋을 만한 굵기와 길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어퍼의 탄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메시스는 248g인데 최상급 선수용 제품이 250g 가까이 한다는 거는 좀 네메시스의 개편을 꼭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파. 이번에 코파가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웃솔에 이렇게 이거는 은빛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반짝이는 크롬 컬러예요. 천연 캥거루 가죽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신발끈이 없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갖고 있는데요. 가죽이 늘어나면서 발을 잘 못 잡아줘요. 5mm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가급적이면 신발끈이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메탈릭 블루의 프레데터를 신고 있는 램파드가 떠오르는 그런 색깔이에요. 자, 코파 20 플러스의 경우에는 242g인데요.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인플라이트 팩에서 가장 인기 있을 만한 제품은 당연히 X 고스티드 시리즈고요. 저는 이 중에서 너 뭐 신을래? 라고 한다면은 저도 당연히 X입니다. 하지만 그 2순위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음번에는 프레데터 이 로우컷 제품을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자, 아디다스는 이번 인플라이트 팩에서도 최상급 플러스 제품들에만 축구화 가방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일 제품들에는 축구화 가방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